대한 소리고요. 지금 분류기 시스템이 그냥 단순 기계라고 그랬는데 단순 기계가 아니라 이거는 인베디드 칩이 들어가 있는, 여기 보면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갔는데 STM32P10이라는 칩을 들어갔어요. 이게 CPU가 들어가고 거기에 통신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뭘 썼냐면 얘네들이 자일렌스라는 그 시험 게이트, 그러니까 게이트로 회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칩을 썼는데 그 칩은 프로그래머로 회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하드 그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걸 저쪽으로 갈 걸 보내고 지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칩이 이렇게 보통 저기 엠베드드 시스템에는 이렇게 암 프로세서 하나 정도 들어가지 이렇게 자일런스로 해서 이렇게 복잡한 거를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바뀌니까 그냥 검사하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들어가서 보신 우리 기술 요원 중에 한 분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회로에 있는 것을 찍었어요. 그 회로를 찍은 것을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시겠죠. 지금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 있는 회로들을 보면 우리들이 꽤 많은 것을 추가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선관위에서 다 보여주면 되는 거네요. 이것이. 예,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에서 떳떳하게 공정 관리했으면 저거 스스로 후보자가 요구하기 전에 다 오퍼싱이 놓고 아 이거 보세요. 그리고 전산 전문가 오세요. 다 입회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연락해 수사 의뢰하고 뭡니까? 국가기관은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군림하고 있거든요.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들이 먼저 공개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오픈하고 국민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우리 선관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완전 반대입니다. 아시겠지요? 국가기관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해결돼야 진정한 국민의 종이 돼야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제가 선관위 근무 해봤기 때문에 노조위원장하면서 제발 선관위가 모든 걸 오픈하고 모든 걸 그거 해라. 곧 내부 투쟁하다가 제가 잘려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변함없습니다. 더 옛날보다 버릇이 나빠졌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때는 국민들이 사납게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따지고 감시하고 또 따지고 감시하고 건물을 못 할 것만 됩니다. 약간이라도 부정이 나오면 진짜 막 목이 날아갈 정도로 처벌 받게 하고 무섭게 해놔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성천 위원장께서는 이 부정선거, 이제 선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고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정보기관 이런 데서 이분을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정신질환자 취급을 하고 결국은 투옥을 시켰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 아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중간에 그래도 중간에 나오셨죠? 네, 예, 중간에 그 이제 재판이 아주 우습게 되는 바람에 나오신 그런 그 우리 부정선거 전 세계의 부정선거 전문가로는 월터 미베인 교수가 계시다면은 우리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전문가로서 또 한성철 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